일단은 지금 결혼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잖아, 그죠? 결혼한 지가 아직까지 얼마 안 됐는데, 지금 왜 자꾸 보러 댕기는지 모르겠네. 아빠는 조금 급한데, 언니는 아직까지 그래도 여유 좀 있는 거는 맞거든. 근데 지금 올해부터 있잖아, 지금 세운이 지금 좀 이래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, 언니는 지금 애기부터 지금 좀 이래 좀 하나 좀 낳았으면 좋겠고, 올해부터 조금 풀리라 했는 건 있다. 지금 4월, 5월 달리 지금 이달부터 지금 운기는 좀 들어오는데, 언니가 지금 짜증나고 울지 안 들어? 울기 안 들어? 짜증 들고 울기 안 되냐고? 들어요. 어? 이게 뭐라 해야 되겠노? 이유가 없다, 그냥 뭐. 그냥 큰 이유는 없다, 그냥. 큰 이유는 없는데, 자꾸 이게 지금 짜증 들고 울게 된다. 뭐 때문에 카놓고 하면 이유는 모른다. 이유 모르고 자궁도 뭐 냉하고, 몸 자체가 뭐 냉한데 뭐. 하는 일 있어요? 같이 일해요. 같이 어떻게 일하노? 농사 지어요, 저희. 헐, 농사 지을 팔자나 이잖아. 농사 지을 팔자나 이잖아. 그 얼마 버틸라고? 농사 지을까? 얼마나 버틸라고? 농사지 저희 평생 농사 평생. 평생 직장으로 지금 그냥 하고 있죠. 아이고. 계속 24시간 붙어 있어. 그렇죠. 예. 마 많이 닦아야 돼. 더 많이 닦아야 된다. 더 많이 닦아야 돼, 지금. 더 많이 닦아야 되고. 애기 빨리 하나 낳아야 되겠네. 애기 지금 빨리 들어서야 되는가, 그거밖에 지금 없는 것 같고. 4월달, 5월달 지금, 이달에 지금 운기가 조금 불리락 하는 건좀 있어. 그 이제 애기가 좀 들어오고 나야지만 이제 본인이 좀 괜찮고. 본인은 지금 있잖아. 이게 지금 마지못해가 지금 저 촌에 있다 하지만은 촌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일러. 얘는 좀 금속, 세공 이런 걸좀 하면 더 좋을 텐데. 불을 조금 뭐좀 다루거나 금을 좀 다루거나 이런 거 있잖아. 이 쇼핑 같은 거좀 하고 이렇게 좀 살아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좀 살아야 되고, 뭔지 모르게 자꾸 울게 하게 되는 게좀 있어요. 짜증, 막 이게 좀 트집 나오는 거, 이런 거. 그러고, 그 부분만 조금 잘 다스리고 나면, 지금 별다른 큰 문제는 없어요, 여기에. 그런 문제는 없고, 좀 지금 애기 삼시는 조금 받아라, 좀. 이렇게 지금 좀 나오고. 칠성공출 좀 시다고 나와. 그래서 좀절 같은 데 있잖아. 주말에 되면 좀 댕기라고 이랬나요. 구미도 절 좋고 이런 데 많아. 그 어디지 산행도 조금 좀 하고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. 근데 대주님을 봤을 때는 그잘더 갔다고 이렇게 나와. 땅 밟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대주님은 좀 안정되죠, 그죠? 대주님은 좀 이렇게 좀 낫다고 이렇게 나오고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신랑분이 좀 많이 좀 주저앉아 주지요, 그죠? 많이 좀 달래주지. 근데 어떨 때 그것도 짜증나지. 그것도 짜증나지? 아니요, 뭐 그런 거예요. 신랑은 그래도 어질다고 이렇게 나와. 그래서 신랑 쪽에서 많이 지금 눌러준다고 이렇게 나오거든. 신랑은 농사 짓고 이런 거 지금 많이 안정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. 신랑은 부지런하고 가는데도 짜증이 좀 난다고 이렇게 나온다. 근데 그걸 조금 많이 좀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나온대. 그 언니야는 아직까지 불빛 속에 좀 살아야 된다. 따뜻한 기운 속에 살아야 되지. 삭막한 데 가다가 살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좀, 외출 좀 많이 해요, 외출. 주말에 영화 보러도 좀 나오고. 그래, 네온 사인 속에 조금, 아직까지 좀, 북적북적거리는데, 이런 데좀 단계라고 이래 나온단 말이야. 그 궁금한 건뭐 있어요? 여기 별다른 거는 크게 나쁜 건 없어. 저희가 이제 이제 공사 중인데 이제 새로 이제 원래 있던 곳에서 새로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옮겨요. 이제 학장진이라 돼가지고 이제 좀 크게 하려고 하는데 좀 괜찮나 싶어서. 뭐 어떤 거 사는 집 아니야, 이제 그냥 농장을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 대주님 운기가 들어왔잖아. 그 신랑분으로 봤을 땐 좋다고. 신랑분으로 봤을 땐 내가 그랬잖아요. 모든 게 지금 좀 그게 한 3년부터 그게 한 운기가 돌아 있었거든. 그렇게 내 신랑으로 봤을 때는 그잘 들어갔다 했잖아. 그 신랑 운기에서 그게 다 움직이고 그게 좀 이라지는 거 작년 운기부터 계속 지금 달리락 했거든. 그 신랑 운대로 지금 계속 지금 생기로 막 북돋아서 있잖아. 그 뭐든지 지금 되는 대로 뜻대로 돼요. 지금 대수는. 그 대가 있고 이제 저 엄마는 힘이 붙이고. 맞지? 따라다니려고 힘들지? 언니야는 힘안 들어. 즐겁지가 않잖아. 대주님은 그냥 계속 그대로 이루어지, 지금 앞으로 계속 좀 뻗어가요. 마음먹은 대로 좀 이거 잘 된다니까.
돈 금전도 좀 되고 그래요. 돈은 언니가 관리 안 하나? 안 맡겨줘? 안 맡겨주지? 아직은 이제. 애 놓고 나면 줄 거야. 애부터 나 알았지? 정신들이 좀 잘 안 맡겨. 알았지? 애기 놓고 나면 줄 거야. 돈 많이 줘. 예, 네, 다 줘야지, 이제. 줄 마음 없잖아.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라, 함부로. 아직까지 안 줬다. 애 둘 놓고 나면 줄걸. 응? 몇 명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? 예? 저희는 한 명만 생각하고 있는데. 애 둘 놓고 나야 좋을 거야. 정시들이 잘 안 맡겨. 아니, 이제 다 제가 관리할 건데. 잘 뺏어봐. 잘 뺏어봐. 둘 놔야 줄 거야. 핑계 많이 들걸. 정시들이 좀 잘 안 줘. 지금 뭐 핑계 좀 많이 좀 삼을 거라.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. 핑계 좀 많이 삼을 거라. 그래갖고 지금은 뭐 학장이 되고 뭐이 되고 맞죠. 핑계가 많아. 근데 아, 둘 놓고 나면 좋아. 근데 이제 하나 놓고 나면은 좀 여유 있게 준다니까. 근데 지금 원래 하면 좋은 소식이 지금 있어요. 좋은 소식은 있거든. 그러니까 언니가 가서 저 좀 몸 좀 따뜻하게 일을 좀 하래. 좋은 소식들 있어요. 원래는 운기 자체가 좋아요. 그게 언니가 좀 짜증 그거 자꾸 내면은 이거 흐를까 봐 좀 걱정이라 한다. 짜증 좀 난디. 저 속이려면 뭐 나쁜 말 안 해야지. 언니가 편 들어줄게요, 이번에는. 어? 원래는 언니가 편 좀 들어야 안 되겠나, 그자? 성질 많이 누르고 있지? 아직까지 성질 반도 못 보여줬잖아. 어? 성질 좀 없는데. 혼자 짜증 내는 거지, 혼자서. 참고 있는 걸 보여요. 혼자서 지금. 이유 없는 그런 건 없거든요. 이유 없이 짜증 없어요. 맞다, 그래. 그거는 맞는데, 지금 많이 참고 있다. 아직까지 성질 아직까지 반토막도 못 내줬는데. 맞지. 이제 혼자 스트레스로 지금 있다가 혹시 애기 그럴까봐 걱정이라고. 아... 혼자 많이 참고 있지 지금. 맞지? 스트레스는 혼자 보고 그냥 그런 게 있긴 하죠. 지금 많이 내숭 많이 떨고 있다 지금. 많이 참고 있지. 좀 있으면 떠더라 이제. 그렇다 이거 많이 너무 많이 참고 있다 이게. 너무 많이 참아서 그게 온몸에 지금 이제 아니 누구랑 같이 있는데 두 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. 저희 둘이 있어요. 둘이 있고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은? 시부모님. 그 부모님들 때문에 많이 부딪혀? 많이 좀 참는 거야? 부딪힌다기보다 그냥 자주 뵙는 게 힘들어? 편하시면 안 돼. 아무래도 며느리. 그럼 그런 걸 좀 들어줘. 그게 거의 뭐 자주 진짜 자주 보는 거. 혼자 가면 안 돼? 자기는 본인은 본인 부모이기 때문에 편한데 나는 힘든다니까. 근데 있잖아요. 좀 대충 끝든 성격은 좀 이때 아직까지 안 편해. 그 넉살을 좀 부리려고 하면은 이게 혈액형도 좀 그거 좀 다른데. 그죠? 나는 내 부모니까 내가 하면 안 되나? 그 강요하면 안 된대. 그 신랑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. 아직 세대기란 말이야, 세대. 맞아요. 그거는 내 혼자 좀 이래 좀 하면 안 되나? 혼자도. 그죠? 담배 피워. 아직 못 끊었어요. 그러니까 내 그런 프라이버시 좀 지켜줘라. 지금 내 있잖아 원래는 있잖아 막 큰 소리를 막 빵빵 해야 되거든. 여자는 여자란 말이야. 그 뭐지? 내 원래 이렇게 얌전한 사람이 아니다. 여 지금 있잖아 여자 다 됐다 나. 얘한테 시집 가가지고.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은 있잖아 그 심정을 좀 알아야 되잖아. 그렇죠. 냄새도 막 나고 이렇단 말이야. 근데 왜 자꾸 가자고 간 눈치 없이. 아빠 니는 막 장가 가도 막 와 효자가 되라 카노. 효자는 니만 해라. 네. 맞자. 여자 여자 숙녀로 살라카이 썩질라 죽겠는데 그죠? 그 스트레스 말로 못 한대. 그러고 시댁 가면 눈치 좀 채라. 혼자 가라 앞으로. 내 알아서 하고 한다 그죠? 나는 내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강요하노? 효자는 혼자 해라. 효부들 생각 없어. 효부는 내 알아서 할게. 맞죠?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니까. 네, 그것 때문에 많이 또 부딪히고 해요. 그러면 눈치 좀 채라. 여자대가 살라카이 죽겠구만 한 거지. 그게 시부모님을 뵙는 게 괜찮긴 한데. 괜찮긴 한데. 너무 거의 뭐 자주. 야 시자는 무조건 머리에 긴다. 시금치도 못 끼시는데. 여자들은 다 그렇다 초장에는. 이게 넉살이 좀 늘어야 돼. 아도 좀 놓고 이래가. 세월이 좀 가야 된다 그지. 아직까지 세대기다 세대기. 성질 있어 보이잖아. 많이 누르고 있는 거 안 보이나? 보입니다. 소박당하겠다 형. 눈치 좀 채라 씨. 알겠습니다.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돼. 맞지? 언니 지금 성질 지금 한 90% 줄여놨다 이제.
머리 뜯어라 한번. 저 너 그 밭에 가가지고 그 한번 그 친구를 다른 건 없는데 이 언니가 지금 합병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합병 지금 네. 터지기 일부 직전이다. 터져놓으면은 네. 보따리 한 열댓 번 쏴야 된다 아직까지. 임신해가지고 성질 부리면 안 된대. 어? 인상 좀 풀어라 그랬지. 이제 얼굴이 좀 돌아오네 하색이. 술 안 먹어? 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 많이 과하게 먹진 않고 조금씩 즐기죠. 자리 그래 이제 술 한 잔 먹고 뻥빨 받아가지고 시내로 나갔다 하면 난리 난다 그때는. 오빠 니 못 참는다. 그때 되기 전까지 좀 차려가지고 저 니야 알아서 할 때 하게끔 가만히 놔둬라. 시댁에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자. 맞죠? 그러고 그래도 또 지가 내 심에 또 잘한다. 맞아.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한다니까. 그지? 또 잘해요. 또 시험에 또 이것도 볼라 또. 이것도 한다 캐는 것도 또 그거 또 볼라.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 줄게 알았지? 이뻐가지고는 맞죠? 얘만 이쁜데 요새 다 피우긴 다 피우는데 전자담배로 바꿔라. 아니 끊을 거라서 진짜 끊을 건데. 야 그거 가짜 끊어. 갑산선 안 들어온다. 자천 끊으면 되지. 아, 그렇게 막 그게 막 땡겨서 한다기보다 습관이 맞다. 끊고 있으니까 같이 먼저 끊어라 그러면. 같이 끊기로 네. 했는데 애 가지면 끊어야 된다 그죠? 맞아. 애 가지면 끊어야 되니까 맞기는 뭐 맞노. 그거 또 갑자기 끊으면 안 들어온다. 근데 나도 애 가져갖고는 끊었다. 초콜릿 필수로 먹으래. 응급실 실려갔네. 초콜릿 필수로 먹으래. 아... 금단 현상.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좀 서서히 좀 줄었고 전자담배로 바꿔라. 알겠지?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좀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좀 있어. 알았지? 그래 그 부분을 조금 좀 잘 달래주라고 이래 나오고 그래도 하는 일은 다른 거는 그래도 신랑이 좀 이래 좀 잘 한다고 이래 나오거든. 그래 그 부분에 좀 잘 맞춰주라고 이래 나온다. 저 언니야가 폭발하면 안 된다고 이래 나오거든. 다른 거는 지금 뭐 크게 나쁘게 보이는 건 없어.